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 술술 아나운서 기린영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양지수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에 이어 오늘장도 대응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죠. 그나마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곧 다가올 국경절 영향으로 화장품 관련주와 면세점 관련주, 또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남아있죠.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우선 관망세를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식술술 이분과 함께 유익한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할 건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전문가님, 아주 미녀 전문가님이시죠. 서른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시작한 지 이제 거의 한 달 다 돼 가는데 계속 빠지네요, 시장이. 한 번 좀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여러분들도 좀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을 텐데, 네, 9월은 워낙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았다 보니까 하락장세가 좀 깊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시장을 들여다봐야지 그 안에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방송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도 어제에 이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참 대응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증시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FOMC가 겨우 끝났는데 네. 이 위원들이 마치 짠 듯이 금리 인상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그 하락에 대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코스닥이 워낙 또 상승세가 좋았다 보니까 코스닥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좀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워낙 이제 큰 투자금이 유입됐던 업종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만으로도 지수의 하락세를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갖고 있어서 2차전지를 주도하에 그런 하락세가 좀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주실 만한데요. 네. 이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그러면 하면 됐는데 그거 동결을 했어요. 네. 이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진행을 또 하겠다라는 말은 네. 사실상 이 금리를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공포 심리를 가져서 그 여지를 주겠다. 그렇죠. 나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으니까 소비를 억제해, 기다려. 네. 이런 이제 멘트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상으로는 사실 뭐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단행될 수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고금리를 그냥 유지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포 심리를 너무 강력하게 또 흡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의도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그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그리고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중 축소를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지금 2,500포인트 선에서의 정말 아찔한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킬 것이냐, 깰 것이냐 하면서 오늘도 결국 2,500포인트 선에서 큰 움직임은 자제가 된 채 결국 뭐 음봉 마감은 하긴 했는데요. 네. 어제장에서는 이제 갭 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돌파나 이탈이 전혀 없이 박스에 갇힌 채로 오늘 월요일 시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대비해서는 코스피에 좀 방어력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배경으로는 오늘 삼성전자가 일부 좀 방어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방어력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앞으로 이게 추가적인 상승세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하락세로 빠져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중에서도 아무래도 낙폭이 조금 더 과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코스피 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좀 주력해서 볼지
그리고 배제를 해야 될지 확실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주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종가랑 고가, 아니, 종가랑 저가가 거의 차이가 없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시간만 있었으면 더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었던 장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추가 하락까지도 염두를 두셔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 출회가 시작이 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중 축소를 해주셔야 되고요. 신규 종목을 좀 담고 싶다 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하셨다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낙폭의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리고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는 아, 내가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갈지 그 순환매가 그 타이밍 어디인지를 좀 찾아내는 그 시점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수를 원한다고 한다면 미증시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2% 정도 규모에 굉장히 귀엽습니다. 귀여운 네.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네.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겠지만 클릭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미증시 이벤트들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저까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나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 장을 한 줄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항상 네. 장 막아보고 딱 이 방송이 있는 날에는 네. 한줄평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하는데 네. 오늘은 그냥 한 템포 쉬어가자. 오, 한 템포.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또 명절도 있잖아요, 여러분. 또 명절에는 또 풍요롭게 보내야 되니까 그쵸. 마음만큼은 좀 풍요롭게 가져가시면서 좀 한 템포 쉬어가는 장세로 내가 그 다음은 어디로 공략해야 될지 좀 알아가는 시간으로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템포 쉬어가자라고 하셨는데. 아직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QR코드 링크 들어가시면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3772로 서른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혹시 오늘 장에서 이슈 특징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오른 쪽이 많이 없었죠. 네. 네, 상승하는 업종이 없었다 보니까 네. 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 만한 업종으로는 제가 5G 통신장비 관련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혹시 5G 사용하시나요? 저 사용하죠. 네.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5G가 사실 4G보다는 뭐 20배 가까이의 속도력이 좀 빠르다라고는 하는데 네. 사실 4G만으로도 속도가 좀 충분한 면이 있어서 이 상용화 속도까지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 5G 요금제가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굳이 이 요금제를 내가면서 5G를 사용해야 되나 조금 더 저렴하더라도 네. 4G도 빠르거든요. 충분히.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5G 관련 막 이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 그에 네. 비해서 주가 반영력은 조금 약한 이제 섹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이 또 물리기가 쉬웠던 이제 섹터가 또 5G 통신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자, 이번에 LG U+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연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6G를 활용해서 저궤도에서의 이 인공위성 연구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저궤도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00분 정도? 지구가 정말 큰데 네. 100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정말 빠른 속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전달 같은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양자 컴퓨터는 한참 또 양자 컴퓨터 이전 세대였던 슈퍼컴퓨터보다 더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늘 통신장비 5G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6G, 벌써 또 6G입니다, 여러분. 이 6G 조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본격화 기대감도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거의 뭐 좀 유일무이하게 상승했던 업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이제 이슈 종목으로는 머큐리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머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연 초부터 굉장히 조용한 장세를 보여주다가 9월 달부터 거래량을 급격하게 터뜨리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 거래량 속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 한 분 정도는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보시면은 지금 한 만 원대에서 윗꼬리를 좀 달고 약세 흐름이 좀 두드러지고는 있는데 이 만 원을 침과 동시에 거래량이 거의 꼭지 정점까지 찍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거래량이 터지면 확실히 주가의 탄력도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계속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상승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거래량이라는 거는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만나야지 하나의 거래량을 뜻해요. 네. 근데 거래량이 크다,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거는 매도 역시도 세게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를 좀 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정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터졌다. 거의 거래량 역시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대량 매도도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라서 실질적으로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가적인 상승세 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슈가 하나라도 터져주면. 근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 역시도 한 2, 3거래일 정도는 거래량이 거의 바닥에 가깝다가 오늘자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반등세가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대량 매도가 또 발생을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머큐리를 들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멈춰주시는 걸 네, 권고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뭐 업종이나 종목으로도 넘어가시면 되니까 머큐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보내주자. 머큐리 안녕. 그래서 수익 실현하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라이콤. 라이콤 역시도 9월 달에 급격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머큐리는 연 초에는 굉장히 조용했다가 9월 달에 폭등세를 기록했었던 종목이고요. 이 라이콤은 이미 5월 달에 폭발적인 매수세가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달, 6월 달에도 거래량이 이제 6월 달에 좀 현저히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5월 달에 급격한 거래량 중에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올라갈 것 같았던 이 라이콤이 갑자기 3개월가량의 조정을 보였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는 보통 5월 달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냥 본청이라도 할란다 하면서 이 추가 상승세를 저해할 만한 그런 매도세를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탄력도도 확실히 5월 달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콤에 대해서는 사실 머큐리보다는 조금 더 반등세를 보여줄 만한 여지는 차트적으로는 여지는 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태도를 좀 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라이콤도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비중이 좀 과하다 하시면 당연히 축소를 해주셔야 되고요. 머큐리보다는 라이콤이 한 번 더 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가능성이 상승하는 가능성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작은 비중으로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비중으로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5G 관련주 뭐 앞으로도 뭐 좋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고 한 번 더 재진입 타이밍을 모색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렇다면 5G 종목들을 앞으로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아 사실 이 4G가 나오고 나서 통신 장비 섹터가 굉장히 잘 갔는데 네. 확실히 이 산업의 성장세가 좀 분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성장을 막 하는 초기 단계는 주가도 막 오르는데 네네네. 성장을 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성숙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점점 주가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좀 여유롭게 나는 급격한 상승세보다는 좀 안전하고 여유롭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뭐 5G 좀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기간적으로는 제가 딱 1년 뒤입니다, 2년 뒤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톡방에서 관련 업종이 또 산업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고 혹은 뭐 쇠퇴해 나가는지 그 관련된 네. 과정을 같이 나가신다면은 좀 더 길게 저랑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머큐리와 라이콤이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노란톡 링크 들어오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히든 종목은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네, 힌트를 조금 드려보자 하면은 네. 이제 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절이 쉽니다, 여러분. 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네. 이제 악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 확실한 이벤트에 네. 투자자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 수혜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커분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준비한 거는 역시나 명절 수혜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종목도 준비해 오신 거 있을까요? 아, 혹시나 제가 네.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여러분들께 양질의 종목을 또 선물해 드릴까 해서 한 군데 또 준비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 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직까지도 식지 않고 있는 이 로봇 열풍, 로봇주.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로봇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로봇 관련해서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는요, 대표님께서 운세를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운세에 요즘 참 관심이 많은데요. 맞아요. 네, 준비해 오신 운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 운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네. 좀 운세로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증시 운세 살펴볼 텐데요. 자, 종특위 전에 새벽에 가장 어둡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새벽에 오기 전 동특위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인데요. 네. 지금 시장과 가장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9월 달 열심히 하락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 남은 게 또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네. 3개월 동안 또 우리가 열심히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비록 어둡다 할지라도 새벽이 올 때까지 여러분 같이 함께해 주시면은 하반기 남은 시간에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한테 남아있는 이벤트 그리고 이 이벤트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대만, 이 아시아 대명절로 긴 휴장이 있습니다. 휴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휴장인데 뭐 미증이나 뭐 유럽 증시 계속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호재가 터지던 악재가 터지던 빅 이벤트가 터졌을 때 내가 이걸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공포 심리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가자 하면서 포지션을 일부 정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하락세가 나오는 것도 정말 빅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또 이 명절 시기랑 맞물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수 하락세 대비해서 모든 이 업종이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투자금이 막대하게 들어갔었던 2차전지 중심으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워낙 업종 자체가 크다 보니까 네. 지수의 하락세를 견인하는 것뿐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적으로 우리는 우리 시장 자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서 가장 좀 어두운 시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국내에서도 뭐 현대차, 기아부터 해서 자동차 노조 파업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사실 파업이 진행이 된다, 시작이 된다라는 시점은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 여름철부터 해서 파업 이벤트가 점점 뭐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번엔 이제 국내 증시 그리고 미증시까지 해서 요 자동차 노조 파업이 굉장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단순히 이제 뭐 파업이라고 하면은 기업한테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노조에서는 원하는 게 있고 원하는 걸 들어줘야지 다시 공장 가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비용은 결국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앞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뭐 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단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금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노동자한테 돌아가는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결국엔 이 노조한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 비용을 다시 제품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 제품에 전가가 되면은 소비자들은 좀 비싼데 라는 생각 때문에 소비를 주춤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노동자는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파업 자체는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되면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자동차 관련주 보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완성차는 지금 보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지금 기아 사고 싶은데 현대 사고 싶은데 하시면 그냥 자동차만 사시고 아직 그냥 종목은 매수하시는 거 보류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관련해서 살 게 없냐라고 이제 질문을 가지실 텐데 완성차 쪽보다는 차라리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파업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업을 찾아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는 쉬지만 미국은 쉬지 않죠. 그래서 경제지표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GDP 확정치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의 GDP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예비치가 먼저 발표가 됩니다. 추정치 정도가 먼저 전달에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실질적으로 확정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과연 어떤 수준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 금리 인상 경로 변경에 대해서도 변수가 될지 그런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업종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한번 봐야 될까요? 네, 자 업종을 먼저 좀 크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업종 같은 부분은 이제 화장품. 화장품 업종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해도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화장품 쪽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에 대한 수혜가 정말 원픽으로 꼽힐 수가 있어요. K뷰티 중국인들이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실 이제 화장품이라는 거는 가격이 또 저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소비하는데도 굉장히 또 가볍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 단체 관광 수혜의 원픽 테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경기 사이클에 대한 낮은 민감도 역시도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유이거든요. 지금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좀 침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나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꾸준하게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업종이다 하면은 화장품이란 말이죠. 우리는 경기가 안 좋아도 방송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화장을 정말 이제 꼭 해야 되는데 정말 생얼을 복사술을 해야 돼서 네. 근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화장품 소비를 좀 줄여보자 하면서 생얼로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네. 꾸준하게 어떤 경기이든지 간에 꾸준하게 소비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라서 이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낮은 민감도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기 침체가 올랑말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단체 건강에 대한 수혜까지도 가능한 이 겹 호재가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화장품 관련주로 들고 와봤고요. 자 그러면은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종목 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 번 더 볼 텐데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방한하고 있는 이 관광객 추이에 대한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2008년도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금융위기 때. 그때도 전체 방한 관광객은 지금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이긴 했는데 바로 뭐 우리 금융위기 정말 잘 현명하게 헤쳐갔잖아요. 그래서 네. 장기적인 침체도 거의 없이 뭐 상승세가 증시에서도 잘 나타났었기 때문에 방한 관광객 역시도 꾸준한 상승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꾸준한 상승 추이를 보여줬었고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방한 중국인 같은 경우는 초록 색깔 바거든요.
초록색깔 바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좀 오르다가 조금씩 이제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네. 부분은 이제 뭐 사드 배치나 한알령 관련 이벤트로 인해서 이 중국 관련된 이 무역 그리고 뭐 여행 관련한 이런 좀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방한 중국인들은 약간의 주춤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 문이 다 닫혔었기 때문에 네.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자, 2023년 딱 차트 보시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앵커님? 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갑자기 올라왔네요. 그렇죠. 정말 극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이 극적인 게 계속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의 이 화장품 테마 그리고 한국을 직접적으로 들어왔을 때 중국인들의 소비를 가장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서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진 브랜드의 자사 브랜드 편입을 이루어냈고요. 거기에다가 뭐 원료나 원료 연구소나 생산 공장까지 소유하면서 거의 원스톱입니다. 뭐 브랜드까지 있고 원료 있고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고 그냥 모든 부분이 원스톱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 네. 이 원스톱으로 했을 때 가장 이제 좋은 이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네. 뭐 시간적인 단축도 있겠죠. 모든 공정이 빠르게 우리 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점 그리고 뭐 신제품을 빠르게 또 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강점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여러 부분과 협업이 이루어진다면은 또 이익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네. 약간의 의견 차이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게 원스톱으로 한 회사 내에서 진행이 되면은 그냥 우리 입맛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근데 이 화장품 관련주는 보통 이제 국내 이 내수 경제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유통망을 확립을 이미 이루어냈고요. 또 북미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기업들이 다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북미뿐만 아니라 호주까지도 그 시장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뭐 단순히 내수 경제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외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업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아, 네. 그 제가 듣기로는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도 또 인디 브랜드들이 뜨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이유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확실히 이 화장품 쪽에서는 MZ세대들이 네. 좀 확실히 잡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연령층이 있는 고객들은 한 네. 브랜드에서 갈아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충성 고객으로 네. 많이 되는데 MZ들은 또 이 유행에 또 빠르게 민감하게 그쵸, 이것도 써봐야 되고 저것도 맞아요.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들도 네. 많이 생겨났다가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좀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당연히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는 네. 뭐 브랜드의 순환성을 좀 빠르게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량 네. 판매, 그쵸. 뭐 대량 생산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생산했다가 팔고 바로 새로운 제품을 또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뭐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네.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빠른 또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종목은 없을까요? 네, 그러면은 혹시 네.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대해서도 강의 자료에 대해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강의 자료는 제가 뭐 이거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톡방 입장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주린이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데일리로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알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 자료 또 남겨놨으니까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공유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종목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좀 시원하죠. 뭔가 좀 단조롭습니다. 앵커님 보시기에 어떤 느낌 드세요? 이거 진짜 딱 이렇게 단조로운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제 상장한 지가 딱 얼마 안 됐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이후로는 좀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보통 상장했을 때는 가격에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네. 하락세가 대부분 동반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지지를 잡느냐 그리고 상장을 했어도 이 상장한 기업이 속한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업종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갈리거든요. 근데 업종 자체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격도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딱 최저점 2만 200원이라고 써져 있죠. 2만 원대 지지를 잡아주면서 네. 자 지금 바닥을 열심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대부분 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추천을 그렇게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차트적인 흐름이 없어요. 상장한 지 얼마 없기 때문에 이 네. 대응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요. 아, 네, 그러네요. 사실 이 3년 이내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좀 네. 어렵죠. 정보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초보자 분들은 3년 이상 된 이제 종목을 보시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데 네. 그런데 제가 왜 갖고 왔느냐. 이게 시장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 트렌드가 네. 최근 이제 2022년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또 이렇게 전체적인 주가가 막 밀리는 장세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상장 자체 이벤트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상장 이벤트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뭐 이따가도 또 자세하게 다뤄볼 만한 그런 네. 이제 종목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이 좋은 건 알겠다. 알겠고 이 업종에서 왜 사야 되는지도 알겠다 하는데 네. 사실 그 종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사주면은 주가가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또 거기다 네임밸류까지 있으면 더더욱 좋죠.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이 많은 종목들은 올라가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이런 신규 상장에 대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는 또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번에 또 들고 와봤고요. 봤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신규 상장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 기업이나 상장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상장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상장 심사에 적격성 판단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무적으로도 접근해 보시기에는 충분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대응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매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비중 축소를 해 나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사고 나서가 끝이 아니에요. 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것도 제가 톡방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단순히 종목명만 알고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파는데 그 시점까지도 저와 끝까지 같이 함께 하신다면 하반기에 충분히 이 정도면 크리스마스 트리 한 엄청 큰 거 하나 사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네. 종목이 어떤 걸까요? 그 전에 네. 제가 목이 너무 아픈데 혹시 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신다면 좋습니다. 네. 네. 정말 파는 시점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파는 시점까지 다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더 자세한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가능하실까요? 제가요? 다음 내용. 네. 다음 내용.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종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로봇 AI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때도 정말 신나게 올라가던 애가 하반기에도 정말 이 열기가 식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려보자 하면은 역실적 장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실적 장세는 실적이 계속 후퇴하는 장세이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는데 혹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있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혹시 기대하시나요? 네, 사실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네. 훼손될 거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실 부분은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실적이 좋아 보이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요? 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확 낮춰버리면 돼요. 아. 예상치 자체를 아예 바닥으로 낮춰버리면 이거보다 잘 나왔을 때 네. 실적 잘 나왔는데 하면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실적은 계속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은 거기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면서 실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나왔는데 완전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잘 나와도 여기에 또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기대치를 낮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이렇게 막 기대치를 낮추고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멘트들 네. 단순히 그렇게 현혹돼서만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정말 뜯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치를 확 꺾어드릴 제가 먼저 예상치를 낮춰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그리고 혹시 전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갑자기 또 잘 나오는 기업들은 더더욱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역실적 장세다. 그렇지. 이 역실적 장세에서는 이런 로봇, 2차전지, 반도체 이런 하이테크주들이 또 잘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로봇 AI 관련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자, 업종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벤트들이 또 많습니다. 10월 초, 10월 5일부터 해서 두산 로보틱스 이제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협동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요번에 이제 로봇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협동 로봇 관련해가지고 네. 시장 부각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자, 확정 공모가 같은 경우는 26,000원으로 설정이 됐고 자, 요번에 이제 상장을 했을 때는 따따상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하고 뭐 따상이란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따상은 알고 쓰시긴 하셔야겠죠. 따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확정 공모가에서부터 상장한 날 그날의 시가가 두 배가량 오른 상태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그러고 이제 상한가로 직행했을 때가 따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따따상이라고 하면은 더블에 더블까지 시초가가 얹어진 다음에 상한가로 직행했을 때 따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인기인 거죠. 사람들이 이게 시장이 개장하기도 전부터 계속 막 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공약과 관련해가지고 청약에 대한 이 주도 굉장히 투자금이 많이 유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상장을 하고 나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자체도 로봇에 관한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뭐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뭐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뭐 그대로 뭐 갖고 계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파는 시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청약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톡방에서 안내해드릴 테니 이거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거품이 쭉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톡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의 열기가 강한 업종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한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가 탑재된 윈도우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뭐 컴퓨터를 사용하시거나 뭐 노트북을 사용하시거나 윈도우를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요번에 AI를 탑재해서 나오는데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AI 비서 느낌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 사용자한테 더 편리함을 주기 위해 비서의 개념으로 AI 기능이 탑재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또 코파일럿이라고 불리우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요 두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서 요번에 이런 이벤트들도 이 업종의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강한 이벤트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0월 11일 같은 경우는 로보월드가 개최가 됩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다수 참여를 해서 본인들 이제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선보이는데요. 요번에 이제 들어가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시스콘이나 나우 로보틱스, 뭐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이 로봇, AI 관련된 테마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또 앵커님도 요걸 네.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 로봇도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로봇이라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 보시면은 자 로봇 네. 첫 번째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이동 조작 그리고 위치 결정을 위해서 수행하기 위함 그런 자율성을 갖춘 기구를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로봇. 그렇죠. 네. 그리고 전통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산업혁명과 같이 정말 옛날 시대부터 함께해왔던 로봇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 조립 등의 산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또 기계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셔야죠.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협동 로봇 회사이죠. 그래서 네.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을 의미합니다. 거의 뭐 일하는 메이트죠.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도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산업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한 중요도는 사실 우리 인간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로봇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는데 여기 조금 여담을 좀 해보자 하면은 로봇의 성장과 함께 좀 후퇴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웃 국가가 있는데 한번 찍어보실래요? 그냥 찍어도 되나요? 네, 진짜. 느낌으로 로봇이 성장하면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이웃 국가 중에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세요. 일본? 옆으로. 옆으로? 다른 쪽으로 반대편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중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네. 금융위기 때도 정말 빠른 속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 국가의 경쟁력은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자체도 네. 질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양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거를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를 한다면은 더 이상 값싼 인력은 필요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중국 증시도 조정을 같이 받았던 부분도 이런 로봇 산업의 성장성이 좀 위협을 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로봇 설명으로 나머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로봇은 이제 서비스업에 활용되는 로봇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최근 시장에서 크게 부각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협동 로봇이 네. 워낙 핫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서비스 로봇도 이제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최근 시장에서 산업 자체가 뭐 크게 보면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3차 네. 산업은 이제 서비스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약간 위축 국면이 있었어요. 근데 서비스업이 지금의 시장 경제를 이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서비스업이 거의 훼손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산업의 성장은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서 안 좋은 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어요. 산업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임금 자체도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임금 요구를 더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금리도 인상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금리를 우리가 감당을 하려면은 임금 더 올려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임금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선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용이 증가하면은 제품의 가격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사이클은 결국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로봇도 이런 임금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제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서비스업 로봇에 대한 중요도는 저는 확실히 다시 좀 중요도를 각인시켜줄 수 있는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아마 다음 시장에서 로봇 사이클이 도래한다면은 이 서비스 로봇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속기 부분은 2차 전지,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모터 동력의 회전 속도를 낮춰줘서 출력을 높여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감속기 테마는 뭐 2차 전지, 전기차 테마까지도 같이 엮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RT1 같은 경우는 로봇 버전의 GPT. 챗 GPT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 이 RT는 로봇 버전의 GPT이고요. 이 로봇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된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RT1 관련주들도 충분히 다음 이제 로봇 사이클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로봇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로봇 하는데 로봇 종류가 정말 많고요. 지금 네.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로봇의 종류는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협동 로봇 끝나면은 어디일까요?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서비스 로봇
또는 이제 네. 감속기 쪽으로 확실히 좀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거의 좀 라이징 스타 느낌으로 RT1까지 겹쳐서 봐주시면은 아 로봇 업종에서도 여기서 또 쪽에서 순환매가 있었구나 이 패턴을 잡아내시는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이거 잡아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시장 이런 색깔에 맞춰가지고 로봇에서도 종목을 순환매 하시는 접근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저희가 흔히 쓰는 기가진이나 키오스크 이런 기계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서비스 로봇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아, 이제 네. 서비스로 우리가 음식점 가보면 사실 네. 그렇게 이제 직접 서빙해주는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면은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네. 그게 눈에 많이 띄진 않아요. 네. 좀 이제 사용 자체가 좀 국한되어 있는데 네. 분명히 사용 영역은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고 아, 향후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수요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면은 해당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로봇에 대한 정말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제가 방송에서 자료로 쓰려면은 가시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 톡방에 좀 더 플러스 해가지고 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내가 로봇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싶고 확실히 이번 기회에 좀 정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관련한 정보들 네, 충분히 업로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톡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사실 방송을 네. 보면서 네. 해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제 거였죠? 꿈을 한번 이뤄봐도 될까요? 혹시 원샷 잡아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옛날에 TV를 보면은 네.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 거를 어렸을 때 보면은 네. 저는 이게 밑에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긴 아무것도 없고 허공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어디 쪽이죠? 네,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은 네. 편안하게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입장해 주시면 제가 관련된 정보도 많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혹시 그럼 끝내기 전에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종목에 대한 힌트로 네,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산업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로봇 테마뿐만 아니라 뭐 방위산업, 농기계 부품 관련해서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지뢰제거 로봇 투입에 대한 수혜도 받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네. 재건 관련해서도 수혜가 가능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일본의 나부데스코라고 해서 관련 기업에 대한 로봇용 RV 감속기도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이 글로벌 유통망 역시도 꽤나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네. 차트적인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3,015원이 최저점이에요. 최근에 최저점이고요. 사실 이 주가가 아직 반응을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로봇에 대한 발만 살짝 담그고 있어도 웬만한 이 로봇 테마들은 다 강세를 보였는데 네. 하반기는 이제 정말 잘 고르셔야 돼요. 상반기에 갔던 애들이 또 갈 거라는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되고 네. 이제는 하반기에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이제 후발 주자가 어디인지를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아직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톡방에서 자세하게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른지 대표님께 설명해 주신 주간 증시 운세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